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페어컷 쉐입에 대해서 물감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자, 먼저 페어컷을 할 때는 레이아웃을 먼저 그려주시고, 그 다음에 쉐이딩을 위해서 밑에 흰색 종이를 깔아주세요. 그리고 요 45도 가이드라인 보이시죠? 여기다가 먼저 쉐이딩을 해줍니다. 쉐이딩을 할 때는 짙어지다가 점점 페이드아웃 되는 형태로 쉐이딩을 해주시면 돼요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. 그리고 요 45도 선을 기준으로 사라지게 하시면 되고, 이쪽 부분도 이 정도 쉐이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쉐이딩을 해주세요. 그리고 쉐이딩을 하시다가 좀 진하게 됐다, 여기서 조금 진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요걸 가지고, 이게 뭐냐면 떡지우개입니다. 하방에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말랑말랑한 떡지우개를 가지고 이쪽 부분을 살짝 두드려 주시기만 하면 자연스러운 쉐이딩이 완성됩니다. 보이시나요? 두껍게 발렸던 부분이 사라지죠? 아, 그리고 요 떡지우개는 한 1,300원 정도 하시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하면 1차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.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얀색 백지는 슉 빼주세요. 빼주고, 저는 페어 쉐입에 사파이어를 할 거기 때문에 물 용도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. 이 색깔로, 요건 참고로 프렌치 울트라 마린 블루예요. 바디 컬러를 해줄 겁니다. 적당한 농도가 됐을 때, 이쪽을 적당한 농도로 해준 다음에 그려볼게요.
이제 하이라이트를 칠하기 전에 바디 컬러를 다 칠했잖아요. 그럼 하이라이트를 실수 없이 잘 칠할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. 펠싯 패턴을 다시 그려줘야 돼요. 보세요. 미리 그려주세요. 이렇게 미리 패스 패턴을 그려주고 난 다음에 물과 구아슈를 섞은 해주는 거죠. 역시 농도 조절해 주시고요. 미리 들어갑니다. 이렇게 미리 칠해 주셔야 돼요. 깨끗하게 씻은 붓으로 물기가 있어야 돼요. 물기가 있죠? 근데 이 물기를 다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요 정도 촉촉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정도?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한 다음에
이렇게 바디 컬러가 완성된 다음에는 패시 패턴을 그려줘야 되는데요. 이 부분에는 바디 컬러를 칠해주시고, 이 부분은 하이라이트를 칠해주셔야 돼요. 자, 먼저 하이라이트부터 갈게요. 일단 요 안에 이렇게 한 다음에 농도를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주세요. 잘 되나 안 되나. 농도가 맞나 안 맞나. 여러분 테스트를 안 해주면 모르겠죠? 잘 되고 있군. 이 정도면 되겠군 싶을 때까지 해주세요. 테스트를 해보고 미리 그어놓은 패시 패턴에 맞게 그어주시면 됩니다. 정말 콜린스키가 짱인 것 나머지는 여기다가 바디라인 똑같이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려한 정장으로
전체를 그려주세요. 이렇게 해서 완성. 아, 멋져요. 잘했습니다.